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라노 김박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몇달 만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의 연락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분 혹은 지금 잠시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 연락 올까? 이때 연락이 옵니다에 대한 리딩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일단 연락운 올려놓고 되게 많은 분들이 저도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하게 후기를 엄청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뭐 연락이 올것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절대 연락이 올 리가 없는 사람인데 말했던 그 시간에 연락이 왔다. 그날에 연락이 왔다. 이런 후기를 엄청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좋은 에너지 나눠주셔서 다른 분들께도 더 좋은 일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여러분도 혹시 들으시고 좋은 일 있으시면 답글에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좋은 운 나눠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연락이 언제 올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언제나 그렇듯이 타로는 타로일 뿐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은 내 맘대로예요. 여러분 아셨죠? 세상 가장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들이니까요. 아셨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대환영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나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난 성악가예요. 그리고 자, 이 앞에 있는 카드 다섯 개 중에 하나 뽑으시면 되는데 그 사람이 언제 연락 올까요?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당장 너 연락 좀 오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 연락 올까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집중해서 한장 뽑아보세요. 지금부터 카드 고르실 시간 10초 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타임라인은 본문에 있어요. 제가 답글을,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본문 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10초 드립니다. 뽑아보세요. 10초, 렛츠고! 자, 리딩 가볼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100% 여러분 과거의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 말고요.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 카드 파일을 뽑았다고 보여지고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X가 아니라면, X썸이 아니라면 다른 카드 한번 꼽아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Release your X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The time has come to clear your energy라고 나와서 definitely 여러분이 무조건 X를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게 두 사람의 에너지로 나왔어요. 그 말인 즉슨 두 사람이 서로의 X다라는 걸 말을 해주겠죠. 과거에 연인으로 혹은 좋은 감정을 주고받았다는 사이라고 보여지고 그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또 신기하다고 말을 단어를 좀 쓰기가 곤란한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헤어졌을 당시 혹은 연락이 두절될 때 그 상황이 어땠나에 대해서 보는 건데 이분들은 썸을 굉장히 잘 타다가 하루아침에 연락 두절돼 버린 거 아니면 너랑 나랑 너무 사랑하는 사이로 열렬히 사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얘가 그냥 연락이 안 돼 버려 그때부터 연락 두절돼 버려. 아니면 우리는 그냥 사귀는 사이인데요. 얘가 하루아침에 잠수를 타서 얘가 지금 내 남자친구인지 아닌지 내 여자친구인지 아닌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X라고 불러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도 이 카드를 뽑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는 카드에 여러분들 8 of Wands 카드 그 사람을 뜻하는 카드 그리고 여러분을 뜻하는 카드에 10 of Cups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뭐 파혼의 위기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 가정을 함께 꾸리려고 생각을 할 만큼 서로 진한 사랑, 서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상대방의 카드에도 여행, 그리고 빠른 에너지, 어떤 빠른 좋은 뉴스 같은 거를 뜻하는 8 of Wands 카드가 나와서 그 사람이 어디론가 옮겨가면서 연락이 두절이 됐을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께 급하게 사랑을 고백한다거나 여러분께 자신의 마음을 다 말을 해놓고 그냥 연락이 두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황당할,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어. 도대체 멍미?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얼마나 찾아 헤맸겠습니까? 어제까지 너무 좋았는데 오늘부터 연락 안 되니까 완전 사람 미치게 할 노릇이죠. 이런 사람들은 좀 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혼내야 돼요. 홍꾸녕 나야 됩니다. 킴박사가 대신 홍꾸녕 내드려요, 여러분. 아,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눈을 보고 나를 안고 나를 사랑해준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그 다음날부터 완전 차갑게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당황스러우니까 자꾸 말이 꼬이네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라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연락이 닿을 수가 없네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마음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게 참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요. 이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상황을 다 모르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드를 하나 더 뽑아봐야 될 것 같네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복했던 당시에 행복했던 그 에너지를 두고 여러분들을 완전 그냥 제대로 막 거의 쌩깐 느낌이거든요. 완전 낯선 사람으로 대하고 이렇게 숨은 이유가 뭔지 그 도대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겁쟁이네요. 겁쟁이고 예의가 없고 배려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또 갑자기 또 화가 납니다. 잠깐만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건지 자기가 정의 구현을 했었어야 된대요. 한 장 더 뽑자. 이거 내가 느낌이 오는 뭔가가 있는데 설마 그런 거니? 아이씨, 설마 그런 거네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하고 그 좋은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고백했던 당시에 인볼브되어 있던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제3자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체적으로 제3자가 없었다고 하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치면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 사람을 정리하지 못해서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서 도망갔다 혹은 여러분들로부터 숨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심장에 칼이 3개 꽂힌 카드가 나왔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아팠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치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심지어 정의를 자기가 구현을 해야 됐었대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연락하는 상태에서 여러분과 사랑을 지속하기가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께 마음을 열고 사랑을 하려는 자신이 싫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다고 볼수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런 내적인 갈등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그 진짜 사랑을 느끼고는 이제 겁이 나서 도망을 간 것처럼 보여요. 남자답지 못하네요. 거의 여자답지 못하고 예의가 없어요. 혼나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더 이상 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자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정리를 좀 했었어야 된대요. 그 정리를 하려고 도망을 갔고 너무 다행인 것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옵니까라는 카드에 투브 컵스가 나와서 연락이 안올 수가 없는 카드가 떴어요. 언제 연락이 옵니까? 투 오브 컵스. 여러분들 그 사람과 같이 같은 레벨에서 같은 크기의 마음을 내보이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인의 카드죠. 투 오브 컵스.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켜봐? 신성하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게 머리는 사자 머리인데 어쨌든 천사가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성한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여러분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서로 재지 않고 똑같이 꺼내 보이면서 그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언제 오냐라고 물으신다면 숫자 2. 여러분들 숫자 2 알려드립니다. 2일일 수도 있고 지금부터 2시간 후 혹은 지금부터 뭐 2일 후, 2주 후, 두달 후, 이런 식으로 숫자 2와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 뭐 핸드폰 번호나 주소에 유난히 2가 많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씨일 수도 있겠죠. 김씨, 박씨, 이씨 이런 거죠. 그래서 2, 숫자 2니까 이씨, 뭐 이런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연락 올수 있는 숫자는 2니까, 2와 관련된 어떤 날이나 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2일, 12일, 22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아요. 31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관계가 이렇게 되고 나서는 두 분이 어떻게 되냐는 카드에 디셉션 카드가 나왔어요. Someone is wearing a false self mask in this relationship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날 때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이분들이 이렇게 자꾸 내가 카드를 뽑아야 돼. 뭔가 다르게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장 뽑아볼게요. 왜냐면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 버리니까. 그래요. 나는 이게 이제 디셉션이라는 것뜻 자체가 속인다라는 뜻이라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장 보조 카드를 더 뽑았어요. 이게 진짜 부정의 부정인지 아니면 긍정의 의미가 있는 부정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그런데 성공을 뜻하는 제리엇 카드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두 사람은 이런 우여곡절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깔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네가 좋다고 말하면 너는 그때처럼 또 도망가겠지라든지 내가 다 정리를 하고 오긴 왔는데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두분다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100% 솔직하게 까놓고 아니면 100% 솔직하게 무언가를 말한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관계가 연결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귄다고 하더라도 나를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꺼내서 보여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좀 내가 더 조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관계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관계 자체는 성공으로 간다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과 과거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경험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만회할 만한 그런 이 만남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런 카드가 나와가지고 좀 그래요. 또 감정이입해갖고 혼자 열받고 그랬는데 결론이 좋게 나니까 용서해 주는 걸로 해요, 여러분. 알았죠? 이분과 여러분들 얼른 연락 닿으시기를 바라고 킴 박사가 연락 온 팍팍 보내드리면서 우리 킴박 패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있죠. 한두 분 오신 분들은 이제 이미 알 거고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해요. 여러분 자 기를 받을 준비를 하세요. 킴 박사의 긍정 에너지와 행운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잘 들으세요. 갑니다. 자, 3, 2, 1, 될놈들.
여러분, 될 놈은 된다. 될 놈은 뭘 해도 된다. 예요. 김 박사가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여러분은 뭘 해도 되실 분들이에요. 아셨죠? 사랑, 연애, 일, 금전, 주식, 이사, 뭐 뭔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구직, 뭐 원하시는 거 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다 이루어지실 거예요. 아셨죠?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김 박사 오피셜 채널도 가셔서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오늘 리딩 나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가세요. 여러분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두 번째 리딩 가보겠습니다. 자, 또 이분들은 대체 무슨 일이고. 그래요, 여러분. 자, 갑니다. 리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거 안 맞아 버려. 자. 여러분들 먼저 그분과 어떤 관계였을까? 그분과 어떤 관계일까에 대한 카드를 보는데, let go of control issue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allow this situation to unfold naturally.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뭔가 좀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사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락이 두절됐을 그때 혹은 지금. 현실적인 어떤 큰 벽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조건적인 것들이 맞지 않았다. 아니면 상황적인 것들이 뭔가 따라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해서는 뭐 너무 롱디였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 직급이 차이가 났어. 같이 일하는 분이야. 뭐 친구끼리 너무 얽혀서 알고 있어. 내가 그 친구가 내 친구를 사귀었어. 뭐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뭔가, 이 상황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에 대한 어떤 갈등을 많이 하신 관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관계가 두절되었다. 연락이 두절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쪽에서 뭔가 일방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양쪽이 다 약간 흐지부지, 아니면 발을 빼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땠나라는 카드에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는 사람, 혹은 나의 외모적인 이상형, 나의 능력적인 이상형,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평생 가야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지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너무 매력쟁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 혹은 연락이 끊기기 직전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마음을 제대로 주고받은 내가 다시 사랑을 하다니, 나에게 설레임이 오다니, 내가 평생 다시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놀랄 만큼 감정이 요동치고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게 물이거든요. 타로에서 물은요, 감정을 뜻해요. 그런데 이 신성한 감정 자체가 하늘에서 막비 오듯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넘쳐났다, 사랑이 넘쳐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호감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한번 알아볼까 이런 게 아니고, 어머! 무슨 이런 애가 다 있어. 나는 너랑 사귀고 말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설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상대 자체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인 조건. 그게 뭐, 예를 들어 뭐그 사람의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외모적인 걸 수도 있고, 뭐 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이상형과 부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까라고 했더니 더 차월 카드가 나왔어요. 저거는 지금 16이네. 16이에요. 16일과 관련된 것. 숫자 16과 관련된 데 연락이 올 건데 타워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길 가다 마주쳐 버려.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완전 업사이드 다운, 완전 바꿔버릴 만한 어떤 그런 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부터 16일 후, 혹은 16시간 후, 뭐 16주 후, 뭐16 달은 너무 심하고요. 뭐 16시간 또뭐 있죠? 하여튼 어쨌든 숫자 16하고 관련이 있는, 16이 오후 4시이기도 하니까 오후 4시랑 관련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 숫자 16과 관련됐다고 하는 모든 숫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 혹은 그 시, 그 주, 그때 연락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뭐 16일 후, 뭐 16주 후뭐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혹은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온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께는 어떤 관계가 생기게 될까? 두 분은 어떻게 될까라는 카드에 passion 카드가 나왔습니다. Allow your heart and soul to sing with joy. 그래요. 그림만 봐도 두 사람 너무나 열정적이에요. 사랑이 불타고 있어. 난리 나버렸어. 여러분 이 사람과 다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다라고 카드가 나와주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뭐 나쁜 카드가 나오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너무 좋게만 나오는 것도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저는. 그래요. 괜히 희망고문 주는 것 같고 내가 좀 마음이 그래갖고. 근데 이제 카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타로는요. 뭐 100% 이렇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리딩을 듣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많은 타로 리더 중에 하필이면 저를 고르셨는데 하필이면 또 이 파일을 골랐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패션, 열정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리딩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분과 급격하게 어떤 상상치 못했던 계기로 인해서 다시 열정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상황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를 좀 버리기만 하면 두 분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 정도 연락했으면 사귀어야지. 우리 스킨십 했으면 당연히 사귀는 사이지. 라든지. 그러니까 상대와 대화해서 합의하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 혼자 진도를 나간다든지 여러분들 혼자 뭔가 이렇게 딱 정해놓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남들이 다 썸은 한 달 이하로 타야 돼 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 달 썸 탄다고 이 사람하고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뭔지 알죠? 다 케바케고 사바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하면 되시니까 너무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에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두면 잘 굴러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리딩 괜찮으셨으면 까먹지 말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가세요. 아셨죠? 큰 힘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하고 있죠. 우리 새로운 그 어떤 우리의 구호, 우리의 팀 구호 같은 거예요. 킴박 패밀리 분들께만 제가 좋은 기운 보내드려요. 우리 담은 작가님이 만드신 요술봉으로 갖다가 제가 마법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 자, 받을 준비하세요. 3, 2, 1, 갑니다. 될 놈 될. 여러분들, 될 놈 될이에요. 될 놈은 뭘 해도 된다.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은 뭘 하시던지 다 되실 거예요. 사랑, 일, 연애, 금전, 건강, 관계, 가족, 모든 것들 생각하시는 대로 술술 풀리실 거예요. 여러분, 킴박사가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정 댓글 가셔서 소프라노 김원경 채널 좀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직 너무나 귀여운 채널이어가지고 갈 길이 멀어가지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 별놈들 잊지 마시고 기운 내시기 바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어디 갔냐? 세 번째 리딩 가볼게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있는 대로 읽어드려요. 여러분 이게 제네럴 타로니까 다 맞기는 힘들고 듣다가 너무 개떡 같으면 앞에 가서 딴 거 좀 뽑아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센스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자, 가볼게요. 먼저 이 카드 뽑으신 분들 두 분은 어떤 관계였나? 짝사랑 관계였대요. 여러분 짝사랑 아니시면 앞에 가서 딴 거 뽑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짝사랑했을 수도 있겠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짝사랑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서로의 마음의 크기가 달라서 나는 이 사람을 10 숫자 10만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5밖에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는 이런 감정의 불균형 관계? 그런 거였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셨지 싶고 연락을 마지막으로 주고 받았을 때 연락이 끊기기 직전에 어땠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의 인생이 잘 풀렸던 걸로 보입니다. 돈이 잘 벌어진다라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가족이 갑자기 잘 살게 되었다라든지 뭐 로또가 됐어요라든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렸어요. 뭐 큰 기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등등 기타 그 사람의 인생이 술술 풀리는 아주 잘 나가는 어떤 지점이었다고 보이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이 사람을 짝사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돈만 보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 이 사람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을 품 안에 소중히 안고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한테 이렇게 시선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이 사람은 여러분보다 어쩌면 돈 버는 거나 잘 사는 거, 자신이 안정되는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참 지치고 힘든 일인데요. 그 사람의 작은 반응이나 어떤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 하게 되고, 좋았다가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신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이게 제가 막시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카드 나온 대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 사람이 금방 연락 올 느낌은 아니에요, 여러분. X. 금방 연락 안 온다. 여러분도 어쩌면 속으로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뽑은 카드에는 Stay optimistic about your love life라고 나왔어요. Positive thinking and faith will bring you romance라고 나와가지고, 이게 어쩌면 이 사람과의 로맨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과의 로맨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금방 연락은 안 옵니다. 안 온다는 카드가 나와서 이거는 제가 언제 오는지 안 뽑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답글에 욕 남기고 가셔도 좋은데 욕 남기면 차단합니다. 나도 그런 여자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근데 이거 안 나온다고 떴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 안 나온다고 떴는데 나올 겁니다라고 거짓말은 내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러브라이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만 여러분께 로맨스가 온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뉴페이스일 수도 있어요. 뉴페이스 말이 안 되네 내가. 뉴페이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카드 뽑아드립니다. 이런 분들께는 카드를 뽑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뉴페이스냐 홈페이스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뉴페이스냐 홈페이스냐 렛미노 어떤 로맨스냐. 아, 홈페이스다. 어떡하지? 홈페이스. 여러분, 이 사람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바닥 카드로는 더 행드맨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움직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금방 움직인다거나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께 다가온다거나 대시를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쉽게 끊어질 수 없는 사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사이예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런 식의 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빨간 실? 어떤 그 인연의 끈 같은 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지금 당장은 연락이 닿지 않을 것이고, 뭐 몇 달 안에 연락이 닿는다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달 안에 연락이 온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가슴속 깊이 그걸 알고 있겠죠. 얘가 한 달 안에 나한테 연락할 일은 없어라는 거를.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끊을 수 없는 인연이 다시 돌아온다란,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람이 없는 셈 치고 그냥 새 사람 만나려면 만나고 소개팅도 하고 아니면 내 인생에 집중하거나 어떤 나의 자기계발 같은 거에 집중하면서 지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연애를 할 거야 라는 걸 전제 깔고 가시면 이 사람이든지 새 사람이든지 잘 풀릴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떤 이 짝사랑의 어떤 시간, 그 마음의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시간을 보내시느라고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지 않았을까? 힘든 시간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답을 해줄 만한 시간이 아주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여러분께 다가올 거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조금 버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또 5월 연애운도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또 찾아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나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킴박사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게 있죠. 우리의 루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루틴이라고 해요. 킴박사가 우리 다문이 작가님의 마술봉, 요술봉으로 여러분께 마술의 기운, 요술의 기운, 마법의 기운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받을 준비하세요. 갑니다. 3, 2, 1 될놈들. 여러분들 될놈들이요. 될놈은 뭘 해도 된다. 우리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은 연애, 사랑, 일, 가족, 관계, 건강 모든 것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술술 풀리실 거예요. 킴박사가 좋은 기운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잘 받으셨죠? 될놈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소프라노 김홍경 채널 시간 나시는 분들 구경 응원 좀 부탁드리고 건강하게 또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애정합니다. 안녕. 다음 리딩 가보겠습니다. 아, 이분들은 썸 타다가 뭐가 삐끗된 느낌인디? 자,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100%는 없으니까 99.9% 썸 타다가 삐끗한 분들 아니면 친해지다가 삐끗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락이 두절된 스타일이 아니시면은 여러분들 앞에 가서 딴 거 뽑아주세요. 이게 제네럴 리딩이니까 아셨죠? 자, 두 분은 어떤 관계였을까라는 카드에 Getting to know each other 이라는 카드가 나와서 As you reveal your innermost selves to each other, your bond deepens. 그래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깊이까지 알던 사이는 아니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갓 썸을 타기 시작했다, 소개팅을 했다,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혹은 사적으로 알군이 있었는데 서로를 이성으로 바라본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라든지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가 얼마 안 되는 사이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갓 시작한 어떤 설레는 감정, 호감이 시작됐을 때 이게 의도치 않게 끝나버렸다, 당황스러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대의 카드를 봤더니 나 이 카드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The Vortex 카드 나왔어요. Temptation. 뭐지? 여러분, 나 이 카드 처음 나와요. 이 덱을 내가 요 카드거든요, 요거 오션 타로. 요거를 제가 엄청 오래 썼는데 저 Vortex 카드가 난생 처음 나왔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한데. 그래요. 15를 뜻하는 The Vortex. 저거는 어떤 컨트롤 아니면 선택 아니면 어떤 힘이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따 있는 대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개떡 같으면 그냥 개떡 같다고 하고 꺼보고 나가시면 돼요. 알았죠? 어떤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뭐 친구 중독, 술 중독 이런 걸 수도 있고 바람 피는 것도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그러니까 알고 지낼 때 얘가 어쩌면 여러분들 말고 썸이 또 있었어. 아니면 좋은 감정을 주고받던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모르는 느낌의 여자가 또 있었어. 남자가 또 있었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술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관계 자체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었고요. 이 사람이 제3자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놓아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쁜 놈의 새끼 다른 여자가 있었어 너 한 대 혼나봐라 이런 게 아니고 어쩌면 뭐 내가 지금은 그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는 게 1번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타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나의 경제적 안정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저울질을 했던 걸 수도 있겠고 가족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뭔가 그렇게 저울질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무언가를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놓아버리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서 여러분들께 연락을 안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내 사람 같았고 둘이 시간을 보낼 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 그리고 두 사람은 둘만 만났다기보다는 세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 아는 사람들을 끼고 함께 왁자지껄 만나고 놀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잘 어울렸는데 네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멍미 약간 이런 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아침에 약간 낙동강 오리알 된 느낌 드시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언제 이 사람에게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카드에 Two of Swords 카드가 나와가지고
숫자 2와 관련돼. 아까도 숫자 2가 나왔는데, 아까 그거 뽑으신 분들 이거 또 뽑으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숫자 2가 나왔어요. 2시간 후, 2일 후, 2주 후, 두달 후, 뭐 2년 후는 너무 심하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요. 그래서 숫자 2와 관련된 어떤 때, 2시, 오후 2시, 새벽 2시,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그 사람의 성씨가 2이기 때문에 2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숫자 2, 그 사람 핸드폰에 번호에 유난히 2가 많아요라든지 뭐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기념일이 뭐 2월 2일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월 2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사람에게는 하여튼 연락이 와요. 숫자 2와 관련된 그 어느 때에 연락이 올 것이고, 지금 이 사람 근데 숫자 2와 관련된 카드에서도 또 선택의 카드가 나왔는데,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안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얘가 선택을 해야 연락을 할 건데, 선택을 안 하고 싶어 해요. 왜? 선택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선택하는 게 두렵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어쩌면 그 사정을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과 이 사람이 연락이 닿고 나면 두 분은 어떤 관계로 나아가게 될까의 카드에 soulmate 나왔어요. Yes, this is your soulmate. 여러분들의 soulmate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연이냐? 평생 다시 이어져야만 하는 그런 인연이라고 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soulmate라는 게 한국에서는 무조건 좋은 의미로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관계 자체를 소울메이트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사랑을 해서 무조건 잘 끝나고기라기보다, 뭐 끝나고라는 결론이 난다기보다도 내가 꼭이 사람을 겪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든지, 배워야 한다든지, 그런 관계 자체를 소울메이트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는 좋은 관계를 소울메이트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서도요, 그런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게만 해석해 주면 좋은데, 근데 또 있는 거는 제가 아는 거는 다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이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이와 관련된 거에 할 텐데 빨리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답답해서 카드를 하나 뽑아볼게요. 이와 관련돼서 빨리 안 온다 그러면 좀 빨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한테 연락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뽑아드립니다. 내가 답답해서. Page of Swords. 여러분들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행드맨 또 나왔어. 아까 그 카드 뽑으신 분들 이거 또 뽑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행드맨 또 나왔어요. 오 마이 갓. 오케이. Freaking coincidence. 여러분, 너무나 우연일치. 그래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정해지셔야 돼요. 이 사람은 금방 연락 안 옵니다. 자기 혼자 지금 이 상황이 안정적이에요. 자기 생활이 안정이 되었고, 자, 여러분을 좋아하면서 겪었던 그 감정의 요동이 없는 상태를,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겁쟁이일 수 있겠네요. 겁이 많던지 상처가 많은 분이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두 사람이 소울메이트라고 나온 거는 두 사람이 이어지기는 할 거라는 뜻이거든요. 목소리가 자꾸 잠기네. 죄송합니다. 좋은 인연인지, 여러분께 좋은 인연이긴 한 건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얘에 대해서 그리운 티를 안 내고 살면 좋다는 얘기인데, 얘를 무시하고 그럼 내가 내 인생에 집중하면 얘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연일까? 그래요. 여러분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희망이 생긴대요, 여러분께. 안 좋은 카드 나오면 나또울 뻔했는데, 그래요. 저지먼트 나와가지고 죽었다 다시 깨어나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포기하면, 여러분이 얘랑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연락이 올 겁니다. 다 진심으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가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올 거예요. 와, 참 답답하다. 빨리 오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그 간절했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더 스타 카드, 희망을 가져도 된다, 희망을 준다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소울메이트기도 하고 희망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빨리 움직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까, 행드맨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쌩까고 여러분들을 샤방샤방 해피해피하게 잘 살고 계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리딩 나쁘지 않으셨다면 잊지 말고 꼭 좋아요 누르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죠. 이제부터. 자, 오신 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제가 3, 2, 1 하면 킴 박사가 우리 담은 작가님이 만든 이 멋진 요술봉으로 요술의 기운, 마술의 기운, 마법의 기운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기운 받아가시고 좋은 일 두 배, 세 배 더 많이 생기시라고 지금 보내드립니다. 받으세요. 3, 2, 1. 될 놈들! 여러분들 될 놈들이에요. 될 놈은 뭘 해도 된다. 우리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은 일, 사랑, 가족, 건강, 원하시는 모든 것들 원하신 대로 다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좋은 기운 보내드렸으니까 이제부터 될 겁니다. 여러분들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푹 주무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소프라노 킴박사 김원경 채널 가셔서 구경 한번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팍팍 키워야 되는데 너무나 아직도 작고 귀여운 것 여러분 응원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오늘 따뜻한 밤 되시고 이분께 얼른 연락 닿으시라고 좋은 기운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좋은 기운 받아가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애정합니다. 안녕. 마지막 리딩 가볼게요. 무지. 무지.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고 갑니다. 자, 여러분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나 하고 봤는데 codependency 카드가 나왔어요. Addictions are affecting your romantic life. 나와서 이 사람과 여러분은 어쩌면 오래 만났던 연인일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서로 의지하는 친구의 관계 아니면 서로 의지하기 시작한 어떤 그런 애인의 관계라든지 썸 타는 관계 뭐 아니면 그냥 친구나 대인 관계였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저 코디펜던시라는 거는요 영어로는 저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중독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내가 필요 이상으로 저 사람한테 기댄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저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나를 뭐라 그러지? 없으면 안 된다고 한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하고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카드여가지고 그 사람과 여러분이 이런 관계였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쪽이 그랬는지 그 사람 쪽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느낌상으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구속한다든지 뭔가 여러분을 못 믿는다든지 그런 좀 이벤트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코디펜던시 카드가 나왔다고 보여지고 연락이 두절되기 직전, 연락이 두절될 그 당시가 어땠느냐라고 본 카드에 Eight of Swords 카드가 나와서 Restrictions 카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언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뭔가 결정 내릴 수 없는 상황,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짐을 지고 있었고, 어떤 데 갇혀 있는 느낌을 느꼈을 것이며, 여러분들과 피지컬리,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 롱디 같은 거, 이사를 간다, 해외로 간다,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큰 변화 같은 거를 뜻하기도 해서요. 그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책임감이 떨어져서 갑자기 큰 프로젝트를 막 어디로 가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연락이 두절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감정을 조금 안정적으로 하면서 나의 일과 사랑 혹은 이 사람과 나의 관계 뭔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정시켜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뭔가 망설이고 갇혀있고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 당시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끌고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보여지는 카드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절대 쉽지가 않은 어떤 그림이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과 여러분이 이제 언제 연락이 다시 올 거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카드를 제가 뽑았는데 이걸 같이 한번 볼게요. 왜냐면 둘은 연락이 닿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 카드에 playfulness 카드가 나와서 to recapture romance, allow your inner youthful spirit of fun to shine 돼 있어서 이 카드에서도 나와 있지만 다시 연결이 된대요. 리코넥트가 된대요. 리캡처. 다시금 뭔가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캡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순수하고 어떤 그런 순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카드라고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연결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데스라는 카드가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죽었다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너무 길게 연락이 안 되어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연락이 온다. 방금 전에도 약간 이런 거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네. 어떤 그런 파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더 이상 나는 이 관계에서 원하는 게 없어. 상상하는 게 없어.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게 없어.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만 이 사람하고 연락이 다시 닿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일단은 포기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해서. 근데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께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언제 정확히 연락이 오냐라고 한 카드에는 지금 숫자 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8일 후, 8시간 후, 8주 후, 아니면 8일, 18일, 28일, 이런 식으로 숫자 8과 관련된 어떤 날짜에 연락이 온다, 시간에 연락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뭐말 그대로 이름에 팔자가 있어, 팔봉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팔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분들은 연락은 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이 아니지만 연락은 무조건 온다라고 보여지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큼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들께 힘들 거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카드가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나온 걸 읽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느낄 만큼. 그런데 다시 이어지고 나면 친구처럼 장난치고 둘이 너무나 귀엽게 장난치고 알콩달콩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분명히 두 분은 함께하게 되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카드는 확실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안 하고 그냥 뭔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왜 코디펜던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카드를 제가 한장 뽑아볼게요. 왜두 분이 서로 그렇게 기댈 수밖에 없었나,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나, 한 사람이 집착한다 혹은 서로가 집착한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카드를 잘 흘립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손이 조그마가지고 난리 납니다. 못본 걸로 해주세요. 눈을 가려요, 여러분. 눈을 감아봐요, 잠시만. 다시 한번 썩습니다. 키 작은 것도 억울한데, 손도 작아. 아, 그래요. 어떤 금전적인,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진짜 뭐 돈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서로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서로가 너무나 지쳐있고 힘든 상태였다. 오래 만났다는 얘기도 제가 아까 드렸는데, 뭐 개인적으로 알았든, 뭐 이성적으로 알았든지 간에 그 오랜 시간 자체가 서로의 고마움, 서로의 어떤 그 좋은 점 같은 거를, 못 보고 지나치게끔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 단지 뭐 누군가 한 사람의 문제라고 한다기보다도 서로가 그런 게좀 있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했어야 됐는데 뒤통수만 항상 보고 있어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어. 약간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디펜던시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 대신 앞으로는 이렇게 playfulness, 여러분들의 기쁜 마음으로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순수하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생각하시고 희망 품으셔도 될 거라고 보여져요. 분명히 숫자 8과 관련된 시간과 날, 시, 그런 것들에 연락이 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필요가 1도 없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불안해하면서 뭔가 저글링을 하고 균형을 맞춰야 됐었다면 그 다음 후에 이 사람과 이어지면 그런 생각 없이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그네를 타고 있잖아요. 저렇게 자연 속에서 그네를 타듯이 저렇게 즐겁게 항상 순수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힘든 상황 자체를 해결을 하고 오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상황적인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도 그거를 상대가 해결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본분에 충실하시면서 나의 행복함에 집중하시면서 그렇게 지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리딩 괜찮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킴 박사에게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소중하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으로 갑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신 분들 아시죠? 김 박사가 보내드리는 좋은 기운, 긍정 기운, 행운의 기운, 우리 담은 작가님이 만드신 이 펜으로 요술봉으로 보내드리는 요술의 기운, 마법의 기운 보내드려요. 여러분 받을 준비하세요. 갑니다. 3, 2, 1, 될놈들! 여러분들 될놈들이에요. 우리 킴박 팬리 여러분들은 될놈은 뭘 해도 된다. 뭐든지 생각하신 대로 다 되실 거예요. 일이든지 사랑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족이든지 건강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시면 좋은 기운 지금 받으셨다면 다 잘 이루어질 테니까 긍정적으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정 댓글에 소프라노 김홍경 채널 가셔서 저의 작고 귀여운 채널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푹 주무시고 우리도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애정해요. 안녕. @이름1 박사와 함께하는 불멍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리딩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불멍타임의 주제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겠고 가족들 혹은 친척, 지인 아니면 과거의 사람 혹은 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친구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쩌면 나는 당연히 알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나는 지금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도 내게 중요하고 저 사람도 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순위를 따지자면 이게 좀 웃기긴 한데요.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헷갈립니다. 저 사람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뭔가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련을 했고요. 무언가 여러분들이 오늘 뭐 이 생각을 하면서 뭐 답을 얻어가세요. 답을 누군지 객관식 1, 2, 3, 4, 5 적고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랑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만약에 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하시는 분들은 답글에 한번 자랑을 해주세요. 나한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다섯 명이 있다 그러면 다섯 명을 다 쓰셔도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는지 왜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같이 느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일단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하죠. 그리고 저의 가까운 친구들, 저의 찐친들 리스트 쫙 있어요. 그분들 다 소중합니다. 뭔가 1, 2, 3, 4 매기기는 좀 그런데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살면서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요상한 사람들 많이 겪었는데 특히 유학하면서 그래서 뭔가 인연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된 것 같아요. 인연이 유학을 통해서 끊어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다시 이어진 사람들도 있고 되게 특이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저만 해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실까 해요. 그래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무언지 내 인생에서 떠나가줬으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그 불가항력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좋든 싫든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뭐 내가 상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몹쓸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일이 다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냥 적응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게 아닌가 해요. 그리고 그냥 저는 go with the flow 그냥 그런 거 믿거든요. 그래서 될 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도 애를 써서 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 사람하고 안 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막말로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도 그 사람하고 안 되는 것이
영영 안 된다는 거를 뜻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그냥 단지 지금이 아니다라는 걸 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이 친구하고 이때 멀어졌는데 우리는 영영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이 다른 일을 겪고 성숙해져서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vice versa. 여러분들 반대일 수도 있겠죠. 내가 이 사람의 속을 다 헤아리지 못했는데 내가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내 스스로가 성숙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의 깊은 마음을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러면 얘가 소중한가? 제가 더 소중한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셨겠죠? 그래서 답이 나오시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도 답이 잘 안 나오는데 누가 제일 소중하다고 내가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신다면 그 모든 뭐 인생이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찝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께 딱 떠오르는 지금 요즘에라고 하면 되겠다. 요즘에 여러분께 가장 소중한 친구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게 평생 가서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고 상대방도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물론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라는 게 자꾸 변해가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일 소중했던 사람이 꼭 오늘 제일 소중하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무조건 맞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가슴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께 지금 잘 해주고 있든 잘 못해주고 있든 간에 여러분께 소중하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맞다라는 얘기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 소중한 분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시간, 여유를 준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왜 빨리 진도가 안 나가냐 혹은 왜 이 사람이 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그 사람 마음에 간직하시면 되겠고 그 사람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날 둘이 같은 마음, 투 오브 컵스 같은 그런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 벌써 그런 관계를 가지셨다면 앞으로도 더 깊은 우정, 깊은 사랑 나누시기를 김박사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내셔서 김박사와 불멍타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괜찮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고민 있으신 분들도 남겨주시면 제가 불멍타임 할 때 같이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애정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혼자만의 어떤 생각, 여러분들만의 여유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김박사가 끝에다가 여러분들 명상 시간 붙여드릴게요. 같이 명상하시면서 지금 생각하셨던 거 생각 정리 조금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박 패밀리 여러분들 특별히 더 숙면하시고 여러분들 제 마음 아시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기를 해요.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시고 아름답고 따뜻한 봄날 보내시기 바래요. 여러분 애정합니다. 안녕.